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강 자결감 완치 훈련입니다. 말 그대로 입 안이 아픈 병인데요. 여기다가 증후군이란 말을 덧붙여서 이렇게 병명을 만들기도 합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 이게 이제 병명이 되는 거죠. 입 안에 주로 어느 부위가 될까요? 주된 부위는 혀입니다. 뭐 혀끝이거나 아니면은 혀의 앞에 3분의 2, 예, 뒤에 3분의 1은 이제 혀뿔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은 뭐덜 아프고요. 대부분은 앞쪽입니다. 그 외에도 입 천장이라든지 아니면 입술이 아프기도 하고요. 반면에 볼 점막, 여기에 이제 안쪽이죠. 볼 점막이나 또는 구강저라고 하는데요. 혀 밑에 이제 바닥 부분 있잖아요. 이쪽은 잘 아프지 않습니다. 틀니를 하시는 분들은요. 잇몸이 아플 수도 있죠. 어떻게 아플까요? 이게 말 그대로 자결감이니까 타는 듯한 느낌인데요. 뭐, 화끈거린다든지, 얼얼하다든지, 쓰라리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고요. 좀 덜하면은 아예 감각이 없어지든지요. 아니면은 간질간질합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통증이 있으면은요. 어느 한쪽에만 있지는 않죠. 그리고 혀도요. 표면이 있고 속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표면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속에서 느껴집니다. 네, 이게 이제 통증이 느껴지는 거고요. 이 통증이 어떻게 되냐면 하루 종일 괴롭히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심했다가, 어떤 날은 심하지 않아 좀 낫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이 통증 외에요. 다른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다른 증상에는 이제 구강 건조증, 입마름증이죠. 그리고 미각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음식 맛이, 그러니까 입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음식 맛이 기존에 알고 있던, 기존에 느꼈던 그 음식 맛이 아닙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거나 그냥 뭘 먹어도 쓴맛이 느껴집니다. 아니면은 철맛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이제 금속맛 또는 쇳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뭔가 하여튼 이게 뭐 음식 맛이 아니에요. 뭐 철맛, 말 그대로. 네, 이런 것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이갈 있잖아요. 이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를 악문다든지 아니면 이제 혀 내밀기를 하는데요. 혀를 갖다가 이렇게 이에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밉니다. 이렇게 또는 볼 쪽에 내밉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미는 거죠. 아니면 입술을 오므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꼭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증상들이 동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음의 증상도 생기는데요. 불안 또는 우울 같은 마음의 증상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이 구강 자결감은요, 30세 이하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흔한 분들은요, 폐경기 전후의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르몬의 영향이 있겠죠. 네, 그때 전후로 좀더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아, 구강 자결감의 원인, 이게 어떤 걸까요? 구강 자결감이니 구강의 원인, 네,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은, 네, 그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원인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있긴 있다고 하더라도요. 아, 제일 큰 원인은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강의 원인에 덧붙여서, 그게 뭐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몸맘삼의 원인.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제가 강의 때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요. 통증 회로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 원인이 더큰 원인이죠. 구강의 원인이 뭐한5 정도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두 가지 원인이 나머지 95를 이룹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구강의 원인 단독으로는 네, 이렇게 구강 자결감을 일으킬 수 없고요. 그것이 몸맘삭의 원인과 만나면은 이제 구강 자결감이 발생을 합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이제 입안에 아파요. 네, 혀가 아파요.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또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통증 회로가 생깁니다. 네, 이렇게 통증 회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다시 구강 자결감을 악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원래 원인이었던 몸맘상의 원인과 구강의 원인을 또 악화를 시키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통증 회로가 사실은 구강 자결감을 더 심화시키고요, 악화시키고요, 만성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원래 원인이 원인이 아니다요. 이게 진짜 원인이라는 거예요. 통증 회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그러니까 구강에서 통증이 옵니다. 통각이 오죠. 그래서 여기서 뇌에서 느끼게 되는 건데요. 통증 회로라는 것은 이 뇌에서 이것을 증폭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증폭을 하죠. 이렇게 증폭을 해서 여기서 오는 게 오인데요. 여기서 느끼는 것은 백이 되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라디오에서 볼륨을 높으면 소리가 증폭돼서 들리잖아요. 그 증폭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통증 회로가 심화시키고 악화시키고 만성적이 되게 하는 뭐 주된 원인인데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그것은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문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게 되겠죠. 이거 못 고치면 어떡하나? 내가 이거 평생 가지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통증 회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럼 급기야 이제 연구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고 무슨 병이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공고하게 생기고요. 아, 거기다가 이제 인터넷을 찾는데요. 찾는데 어떤 것만 찾냐면요. 비관적인 것만 찾습니다. 사실 또 비관적인 것만 어떤 사례에 불과한데 그런 분들만 다시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몰입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통증이 더 커져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뭐 입에서 오는 통, 입에, 이 구강 내에서 오는 걸 이제 통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느끼는 건 통증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전달되면서 더 증폭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통증 회로입니다. 자, 몸맘삼의 원인, 네, 뭐늘 말씀드리는 바로 그 원인입니다. 네, 그래서 힘듦과 지나침, 두 번째는 쉬지 못함, 잘 자지 못함, 예민함, 아, 생각이 많거나 스마트폰, PC, TV 많이 보기, 그리고 아, 커피차 음료만 마셔서 물을 안 마시기, 이런 것들이 몸맘삼의 원인이고요. 구강 자결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몸맘삼의 원인이 더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담배, 흡연입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원인이 되긴 하겠지만 구강에도 더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담배를 피는 게 이제 입으로 피니까요. 그리고 또 약물도 구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뭐한번 먹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복용한 약 중에서 구강작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고혈압 약 중에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몸맘삼의 원인이 되겠고요. 구강의 원인은 뭘까요? 그러니까 구강의 원인은 이 안의 원인이거든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증세가요. 뭐 타는 듯하다, 얼얼하다, 화끈거린다. 이거는 거의 다 신경의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거죠. 아, 두 번째는 꼭 혀라든지 아니면 점막이라든지 이런 데 염증이 있습니다. 약간의 더 이상의 염증이 있고요. 아니면 면역 반응이 좀더 과하게 일어납니다. 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몬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아, 네 번째는 뭐 조그만의 영양 부족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타민 B의 부족이라든지 엽산, 뭐 아연, 뭐 철분의 부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아, 이렇게 이제 구강에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은 네, 혹시 귀가 번쩍하세요? 이것만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정말 미미한 원인입니다. 어떤 하나도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그 구강의 원인 다 합쳐봐도 그 자체로는 구강 자결감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한다고 구강 자결감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검사를 해봐도요, 뭐 눈으로 봐도 아무 이상이 없고 검사를 해봐도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구강 자결감이죠. 자. 이제 다 원인을 아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완치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네, 완치훈련을 또 그림으로 보면서 아,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인은 구강 자결감은 이제 결과고요. 원인은 몸맘상의 원인, 구강의 원인, 그리고 통증 회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인들이 악순환하면서 구강 자결감을 악화시키고 만성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완치훈련은요, 구강 자결감이라는 결과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이세 가지를 다 해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인을 해결하는 게 바로 완치훈련이죠. 통증 회로를 깨는 것, 네, 통증 회로 깨기, 내가 완치 원하기. 몸맘삼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 네, 그것이 내 몸맘 회복훈련, 쉽게 하기 훈련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완치훈련을 시작할 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네, 마음가짐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 통증이 너무 심하고 증세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 병부터 해결해야 내가 일도 할수 있고 뭐 모임도 할수 있고 놀기도 할수 있고 뭐 운동도 할수 있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계속 병을 하게 됩니다. 계속 더 느끼게 되고요. 더 심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병이 큽니다. 압도적으로 병이 크죠. 근데 하면 할수록
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원하는 것 하기를 하는 거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훈련이 끝날 때쯤 되면은 병이 다 없어집니다. 네, 이게 바로 완치훈련 시작하기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내가 완치 원하기입니다. 그 이 세 가지 원인 중에서 구강의 원인은요, 뭐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다른 두 가지 큰 원인은 몸만상의 원인 들어보셨죠? 그리고 통증회로. 다 알고 보면요, 내가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은 내가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이게 완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완치 원하기죠. 예, 그러면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당연히 예, 내 몸만 회복 훈련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몸만 회복 훈련, 뭐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예,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뭘 하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모임을 하든, 놀기를 하든, 아니면은 뭐 운동을 하든 10% 줄여서 남기기. 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 쉬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은 숙면 훈련, 그리고 생각이 많고 스마트폰, PC, TV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생각 줄이기, 스마트폰, PC, TV 줄이기, 그리고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은 커피차 음료 마시는 분들은 물 2리터 더 마시기. 네, 여기까지가 내 몸만 회복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은 통증 회로 깨기를 그 다음에 하셔야 되겠죠. 네, 통증 회로 깨기는 지금까지도 뭐 느껴보셨겠지만 물론 이제 굉장히 심합니다. 너무나 그냥 괴롭고 고통스럽고 심합니다. 그래봤자 통증이라는 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구가 되거나 뭐 이것 때문에 잘못되거나 그런 법은 전혀 없거든요. 뭐 혀가 뭐 어떻게 마비된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네, 뭐 내가 씹는 데 이상 있다든지 말하는 데 이상 있다든지 뭐 삼키는 데 이상 있다든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냥 통증입니다. 그래서 아파봤자 통증이다. 아플 때면 아파봐라.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통증 맞석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대고 통증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못 참아하고 하잖아요. 그럴수록 이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통증 회로 깨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가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문제시가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찾아보거나 연구하지 않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원하는 것 하기가 되겠죠.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원하는 공부, 원하는 일, 원하는 놀기, 원하는 친구 만들기, 원하는 모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잘 못해요. 그럼에도 그걸 하려고 하라는 거죠. 네. 그럼 그걸 원하는 걸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래 원인, 아까 제가 몸만세 원인이 그걸 힘들게 하고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쉽게 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이걸 이제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쉽게 하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쉽게 하기 훈련은요, 이 질문 하나로 시작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쉽게 하지?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막막하죠? 진정으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맞거나 틀리거나 옳거나 그르거나 상관없이 반드시 내가 선택한 답이 나옵니다. 그럼 바로 행하세요. 네.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말고 또 하세요. 반복하면 할수록, 네. 이게 시행착오가 없어지고요. 점점 더 쉬워집니다.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은 원십행평이라고 합니다. 원하기, 원해야 되겠죠. 두 번째, 쉽게 하기. 이건 질문에서 답을 얻으시고요. 세 번째, 바로 행하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평가하기. 네, 시행착오인지 내가 잘했는지.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훈련이죠. 반복하는 것이 쉽게 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힘들과 지나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진짜 원인이 해결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개가 남습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은 금연. 네, 금연의 방법에 대해서는 닥터 현피가 몇 가지를 올려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담배 한 방에 끊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약물을 드시는, 만성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약물을 복용했던 원래 원인, 뭐 그게 고혈압이든지 아니면 다른 병이든지 있다면 그거 완치훈련 하세요. 거의 대부분의 병들을 갖다가 제가 완치훈련을 올려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치훈련 하면 할수록 약을 안 먹어도 되겠죠. 예, 그러면은 약이 기여를 했다고 하면은 약이 기여를 한 구강 자결감의 원인이 제거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완치를 하게 됩니다. 네, 구강 자결감은요, 네, 완치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게 못 고치고 아니면은 만성적이다라고 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무서워하잖아요. 그럴수록 통증 회로가 생겨가지고 더 크게 되고 더 오래 갑니다. 오늘부터
완치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